1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권 제한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그 침해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권이에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특히 초상권이죠. 인격권의 내용으로 대표적인 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그 중에서 이제 초상권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에 대한 이런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촬영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하고 그래서 인격권 침해. 15번 문제.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도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딱 되는 것들을 좀잘 이렇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래서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뭐였냐면 성별에 대해서 이를 의사로부터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인격권의 내용이라는 것까지. 그다음에 16번. 초기 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태아하고 초기 배아가 언제 태아가 돼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면은 이때부터 태아가 되고 태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죠? 그렇지만 초기 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모체에 착상해서 태아로 가서 그다음에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 배아에서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되지만 이런 초기 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 과학적 인식 수준에서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그러니까 초기 배아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초기 배아라는 원시 생명체에 대하여도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되지만, 초기 배아에 대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는 것.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이것도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배아 생성, 그러니까 이게 왜 인격권과 관련되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남자가 이렇게 정자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의 난자를 제공해서 거기서 어떤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서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대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이거는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그러니까 배아를 어떻게 사용되고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남자가 이제 임신을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위해서 그 정자를 제공하고, 그 이제 여자분이 그 난자를 제공해서 어떤 배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임신에 사용되는 그게 있는가 하면, 남은 배아들을 그 어떻게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황우석 박사 뭐 그때처럼 그 줄기세포 연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용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아에 대한 그 어떤 처분 결정권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퉜던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배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그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헌법상의 권리라고 봤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인격권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 왜 그래요? 태아로 발전해서 나중에 그 생명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인격권적인 측면이 강한 권리이지만 역시 제한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이라고 봤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18번 강력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관심대상 수용자로 관리되고 있는 청구인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민사법정, 그러니까 형사법정이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 수갑 두 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한 상태에서 민사 법정 내에서 이제 변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툰 거예요. 그런데 출정 기회를 위한 도주 등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이제 무기징역형이라는 아주 이제 중형을 선고받은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엄중한 개혁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포승이라든지 양손 수갑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이제 봐가지고, 그 다음에 민사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19번 이거 예전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 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인데, 예를 들어 이제 A 판사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 쫙 뭐 B, C, D, E, F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뭐 이제 가중치를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뭐 고향,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뭐 연수원. 여기서 이제 뭐 대학교는 뭐 다들 법대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고등학교라든지 고향이 또 그 가중치를 여기서 뭐 10점을 더 주고, 여기는 한 5점 주고, 여기는 뭐 7점 주고, 아 연수원에서 같은 조에다 그러면 이제 뭐 15점. 이렇게 산출해서 이제 A, B, C, D, 여기에 대해서 요거 가중치를 둔 상태에서 이 사람하고 인맥 지수를 싹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이 점수가 높은, 인맥 지수가 높은 사람을, 이 사람 딱 해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자체는 굉장히 기발하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툰 거죠. 인맥 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어디 출신이다, 어디 학교를 나왔다, 연수원 뭐 A반 뭐 몇 조다 그런 거라든지, 산출 과정에서 그렇죠, 뭐 외국 관성, 예를
그 다음에 인맥 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막 어디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죠. 그래서 공적 폐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대법원 전화 판례라는 거. 20번. 그 최근에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이게 그 가족법 쪽에 그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대표적인 판례인데 중혼을 혼인 취소, 그러니까 중혼이 혼인 취소 사유라는 거 민법에서도 중요하죠. 정하면서 취소 청구권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취소권, 그러니까 민법상의 취소권은 제척 기간이 어떻게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3년, 10년 제척 기간이 있는데 그 중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정했지만 취소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제 다툰 건데 보시면 자 B남이 있고 A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혼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혼한 상태에서 C녀하고 이제 다시 재혼을 했어요. 중혼이 보통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 혼인 신고서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이미 혼인한 상태면 그 안 받아주기 때문에 많이 생기지 않는데 보통 이혼하고 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혼이 취소되거나 무효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전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혼인 전혼도 유효하고 후혼도 유효해요. 왜냐? 취소 사유. 자, 취소는 뭐예요? 유동적 유효라고 하죠.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형성권이죠.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의 효과로서 무효로 되는 거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상태.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원 그 이렇게 이혼 취소나 무효가 돼서 전원이 부활하면 전원도 유효. 후혼도 일단 유효해요. 그래서 중원의 취소 청구권자가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혼인이 둘 다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 사람도 상속권자가 되고 이 사람도 상속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취소사인데 그 제척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뭐 A녀라든지 A녀의 가족이 이 후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 후혼에 대해서 취소 중혼을 이유로 취소 청구권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후혼 배우자로서 이게 나의 어떤 이게 왜 중혼 사유였음 그러니까 이 혼인을 취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격권하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이분이 이제 다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판단했냐면 중혼을 금지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설사 그 10년이라든지 20년을 지나서도 그 후혼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후혼 취소가 만약에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설사 취소 청구권의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A녀라든지 A녀의 직계 그러니까 요 B남의 어떤 직계 혈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중혼 취소 청구권자가 이 후혼을 취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후혼 취소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심하다 싶으면 권리 그 취소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해서
요걸 보호해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사 제척기간이라든지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원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증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21번. 헌법 32조 제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 예, 누군가에 대해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상위궁견 전몰궁경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유공자의 유가족이라든지 상위궁경의 유가족 요 사람의 유가족들도 포함되었었는데 너무 많다. 유공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봐서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전몰궁경의 유가족으로 한정을 전몰궁경은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으로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32조 6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상위궁경 및 전몰궁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했을 때 종전에는 그러니까 유가족을 수식하는 거를 전몰궁경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궁경의 유가족도 포함했었는데 오늘날 가산점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헌법 조문 그대로 국가유공자, 상위궁경, 전몰궁경의 유가족 이렇게만 봤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라든지 상위궁경의 유가족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22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에 있어서 유공자의 가족의 경우는 헌법 32조 6항이 가산점 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이제 부적절해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종전 판례가 헌법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 상위궁경 전몰궁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오히려 우대를 하는 거니까 차별 대우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대를, 그러니까 오히려 차별을 해서 보호를 해주라. 이런 조항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산점 규정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공무 담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침해가 굉장히 중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 차별 취급으로 인해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헌법에 차별 대우를 하도록 규정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차별 명령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완화된 기준,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전에는 그 이렇게 완화된 심사는 헌법에서 이렇게 특별히 우대를 하도록 규정한 사람이 국가유공자하고 그 가족도 포함했었는데 이제 그 가족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완화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23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 시험에서 유공자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거. 아, 이거 3명 이하인데 여기 만약에 유공자 가산점, 여기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다 그 유공자 가점을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공자 가산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심판 대상적으로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한 공정 경쟁이란 가치가 형해화되도록 하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어요.